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검을 보내삽니다.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안부 전하면서 교회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천안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님 기억하시죠? 네, 코로나 시국을 사랑과 지혜로 넘기려고 만든 문구 덕분에 뜻밖의 유명세를 탔고, 그 때문에 고무망치 테러를 당하기도 했던 그 키다리 아저씨 같은 목사님 얘기입니다. 고무망치로 변을 당했지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즉시 돌려보낸 이 바보 같은 목사님이 허구한 날 일만 하시다가 피부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깐 안서교회 얘기 좀 할게요. 이 안서교회 인근에는요, 대학생활, 직장생활 등등의 이유로 각 지역에서 몰려든 청년 세대가 많습니다. 경제 취약계층인 이런 청년들을 품는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의 자비량 사역이 시작됐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담임 고태진 목사님은 방을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회에 있는 방을 하나씩 내주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먹이고 주일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엄마 밥상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담한 교회 건물은 낯선 지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터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집이자 교회이고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붐벼도 이 주머니가 불안한 학생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할 형편은 못 됐죠. 생각 끝에 고 목사님은 텃밭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농작물을 조금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이윤을 내지 못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기르는지 아는 분들은 안서교회표 농산물을 믿고 구입을 하십니다. 그래도 수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이윤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도 못 되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년 겨울 택배를 하면서 청년들의 밥상을 차리고 교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목사님이 안 그래도 쇠약한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피부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10개월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겨우 퇴원을 하셨지만 교회 살림과 항암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을 보면 속이 아리다 못해 쓰립니다. 저도 무슨 방도가 없고 그저 애를 태울 수밖에 없어서 생각 끝에 유튜브로 도움을 청해 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도우려고 안서교회 청년들이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다 모았대요. 그 많은 도토리를 다양한 여러 작업을 거쳐서 가루로 만들어서 안서교회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맛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영양가도 풍부한 이 안서교회표 도토리 가루 400g에 만 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 원으로 이 도토리를 걷어서 목사님과 교회를 살려보려고 애쓰는 우리 안서교회 청년들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이 안서교회에 극률한 사랑 좀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고무망치 테러보다 더 힘든 건이 청년들 엄마인 고 목사님이 이대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까 싶은 두려움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무슨 그렇게 큰 재력이 있겠습니까? 요즘 경제 상황도 많이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마음은 아프니까 뭔가 돕고는 싶은데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고, 그래서 만원한 장을 겨우 꺼내 들면서도 이거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고,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그만 원이 너무 미안해서 그냥 서로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으로 안서교회 좀 살려내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토리묵 400g에 만 원이에요, 여러분. 뭐 경제 사정 많이 힘드신 거잘 압니다. 그래도 이 영양가 많은 또 눈물과 사랑이 잔뜩 엉겨져 있는 이 도토리묵 반찬 좀 만들어서 드시면서 우리 천안 안서교회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애태우고 있는 그 몸짓에 사랑으로 한 번만 손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된 몸으로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암 진단까지 받으신 우리 바보 목사님한테 힘좀꼭 보태주세요. 쫀득쫀득한 유기농 도토리묵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제가 참 이렇게 좀한분한분 앞에 계시기만 한다면 그냥 손을 붙들고, 이게 돈만원한 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랑의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